자식, 그러게 진작 속 썩이지 말고 아버지 일 좀 도왔어야지. 그 너 하나 마음 잡으니까 모두가 이렇게 편해졌잖아. 그러게 말이야.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형밖에 없어. 진작에 음악 접고 사업했으면 형 마음이 얼마나 편했을까. 건강은 챙겨가며 일해라. 너무 무리하지 말고. 걱정 마세요. 저 밖에 손님이 오셨는데요. 손님? 어, 나윤이가 왔나 보다. 나윤이 불렀어? 아까 서 회장님 댁에서 전화 왔었어요. 선물을 보낸다 그러시네. 아, 괜찮다고 그래도 한사코 나윤이를 보내겠다고. 아, 잘 됐네요. 뭐 안 그래도 내 지훈이한테 한번 소개시키고 싶었는데. 아니요, 그분이 아니고. 그럼 누구? 삼성동 사모님이. 그 옆에 내 정신 못 차렸구만. 네가 나가서 돌려보내. 나 한성국 회장 와이프야. 내가 내 남편 집에 들어갔는데 왜 못 들어가게? 이웃분들 다 들으십니다. 고정하십시오. 그러면 그러지 뭐. 아, 우리 아빠한테 제가 모실게요. 아, 가긴 어디 가. 나 네 아버지 만나러 온 거야. 술 마셨어요? 왜? 술 좀 마시면 안 돼? 죽으려고 작정했어요. 술을 왜 마셔? 어차피 죽은 사람 취급받는 거. 이래 죽으라 저래 죽으라. 가요, 가요. 아, 이거 노래니까! 가요, 빨리! 나윤씨! 어, 정훈아! 오셨어? 오랜만이다. 근데 누구? 아, 그 서종창 회장님 큰따님이에요. 아, 회장님이 눈 떡 들이는? 그 아가씨구나. 정은이 신부가 미인이네. 꼭 나 젊을 때랑 닮았다. 근데 내가 누군지는 혹시 들었을까? 가요. 아, 나.